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일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일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아파하고 애통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픔을 서로 보듬는 시간을 우리가 아마 한동안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함께 우는 일,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머물기만 하면 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하다. 어떤 명예나 권력보다도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또 이곳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일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 또 마음 아픈 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또 아파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어느 순간 의미 없게 여겨질 때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거지? 뭘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소위 좋은 학교 가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고, 또 직장을 잡게 되면 해결될 것 같았고, 그리고 결혼 또 가정을 꾸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외적 조건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는 결코 이런 외적인 요소들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중에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가 됐어요. 진짜 생각지 않게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짜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분반 공부, 성경 공부를 매주 해야 되는데 분반 교재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근데 어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명히 전할까? 근데 제가 고민할 거 없이 진짜 교재대로 제가 전했어요. 볼펜 하나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겠니? 알겠니? 모르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볼펜이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볼펜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어이없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볼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볼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볼펜이지. 그런데 아이들이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들듯이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 볼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보세요, 상표 보세요. 그 공장에서 만든 거 모르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가르칠 찬스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 그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확신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가 만드셨을까? 우주에서 뚝 떨어진 생명일까? 너희는 누가 만드셨을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하나에서도 우리가 흔들리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으시고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우리 삶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출발이 우리가 틀릴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당신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미래의 부모님들이 되실 거예요. 다 여러분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을 아주 쏙 빼닮았어요.
잘하면서도 여러분처럼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부모로 경험이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한편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닮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아니까 그 부분을 닮을까 걱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 닮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한다. 여러분, 아마 부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자녀도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좀 새롭게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절대적인 존재에 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이 관계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신비로운 것, 이런 것과 연관된 것만이 아니라 절대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개하고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신비적인 것과 연관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에 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살다 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죄에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자라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세요.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들 다 20대, 30대 초반이죠. 여러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디자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모든 생명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신 사명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뭘까요? 가난의 문제를 돕고 해결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돌아오는 11일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1111 기도의 날로 모입니다. 그때 전쟁과 난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후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재난의 문제, 차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다룰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스튜어드, 그러니까 집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에 속한 것들이라면 뭐 가축이든 뭐 종들이든 모든 가족들이든
그 주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주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어느 하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 속한 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집에 속한 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의 집에 속한 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재밌다기보다는 두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청지기가 어떤 벌을 받는지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확 와닿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많이 맞는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확 다가오겠다도 싶었어요. 정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칼로 나눈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서 두 조각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그 방향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영적인 지도, 맵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끝간데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지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가 확인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나눈 이야기대로 먼저 첫 번째로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르죠. 내 모습이 이 정도였나. 그런데 십자가는 회복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한번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꼭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는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작은 실천을 꼭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내 삶의 의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축복하고 계신 일에 발을 한번 들여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여러분이 꼭 도전해 봐야 할 게 여러분이 만나는 학교 동료, 직장 동료, 가족, 또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섬겨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 일에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긴장하죠. 중요한 일일 때 긴장이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우황청심환을 먹기도 하고 또 마음 호흡법을 통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막 연락해서 아 좀 자기 응원해달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해내려고 하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긴장할 뿐 아니라 힘이 들어가요. 자세도 굳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에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면 쉼을 누리는 거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다 맡기고 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쉼, 안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이곳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갈망하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쉼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면서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며 쉼을 누려야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창조의 기사입니다. 모든 날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동일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며 누리는 쉼으로부터 우리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3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의미를 상실하고 공허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는 삶이 우리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그 이야기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을 위치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은퇴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쯤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은 교체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능력 없으면 교체됩니다. 진급하다가 교체돼요. 무슨 일 프로젝트 맡았다가 교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자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뒤바뀐 자가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짧은 지금 청년의 시기까지 이 짧은 인생을 꼭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증거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계실까? 그게 문득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의 종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당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요 또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 생명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들을 따라가 보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다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의미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이것이 그냥 다 이해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우리가 실험해 봐야 하니까, 믿음대로 실험해 봐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우리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 관계하는 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고 누렸다면 이제는 이웃에게 행하며 사는 자가 주와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에 관해서 선한 목자 교회, 젊은이 교회 통해서 늘 강조되어졌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과 관계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충만히 누리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종입니까? 아니면 주께 속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아까 청지기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청지기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비참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명 맡은 자, 청지기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일 많이 해야 돼서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 하면서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과 관계한 또 우리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참 어려운 때, 아픔의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로, 우리가 삶의 작은 실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한 번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아마 두 가지 기도 제목 잘 붙잡고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서 주변의 이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